신명기 5장 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신명기 5장 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십계명을 주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모세와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므로 출애굽을 한 60만 대군중 그 20세 넘은 인원으로 세워진 자 중에 용사들이라고 장정들이라고 한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죠.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세의 말을 듣고 할 때는 그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타내셨어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또 그 종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음성으로 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들리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느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도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왕들 중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왕은 몇이나 되었습니까? 다윗 왕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나머지 왕들은 주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권세자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주의 구약에서의 선지자와 같은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어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이 기름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구약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이다. 또한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말씀한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한 16장 23절 말씀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 바로 이것은 시내산의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것보다 그 음성을 한 번 듣고 말게 한 것보다 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어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정말 그것을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율법 십계명을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을 7절의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준비한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준비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라고 카드를 보내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지셨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졌을 때 십계명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또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내 안에 나의 주는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과연 내 안에 나의 주인은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걸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권세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윗사람들에게 선물하기 바쁘죠. 한국은 추석날 선물하기 또 바쁘고요. 왜? 잘 봐달라고.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어떤 육체에 잘 봐달라는 뇌물을 먹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잘 섬기는 자라면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라는 여기서 천은 딱 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손을 말해요. 히브리 사람의 개념의 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은 많은 세월을 말합니다. 천대까지라는 얘기는
그 후손이 복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 하나만 예수님을 바로 섬긴다면 나 하나만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잘 섬기기만 한다면 내 자자 손손이 내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신이 되어져 있다면 9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죄가 그 자손에게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허리 안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 아버지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범죄할 때에 그 자손은 그 죄에 모두가 다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한 자가 되어지고 태어나서도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그들의 죄가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평강이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대대후손이 이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여 주여 말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대신계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계명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바로 무엇을 주길 원함이냐? 안식을 주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이 어떤 행위로 아무것도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일하지 말라고 한 그 의미는 무엇을 주고 있느냐? 내 손, 내 힘, 내 발, 내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일을 그날만큼은 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육체의 노력, 우리의 육체의 열심, 땀을 흘리는 이 일,
세상에 사는 일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 저주는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그 저주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는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안식을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는 너희에게 임한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물러가고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열심에서부터 이제 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나 믿지 아니하나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안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은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1절까지 대인계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냐면 부모는 바로 육체의 내가 태어난 근원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나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내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육체의 아비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그 어미의 태중에서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아비와 어머니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 물려받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표출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성품 또한 어떤 외모 그 다음에 육체로 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자산들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 유익을 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태어난 자라면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낳아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그 우리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부터 유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든 어떤 이 땅에서의 누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이 나타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한다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오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내 이웃에게 살인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탐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몸으로 세워지고 한 나라로 세워지고 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십계명을 주신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거짓 것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거짓 것에 속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거짓 것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사단의 영의 역사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속임수가 믿음이 있다라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또는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리킬 때 그것에 속아 넘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또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이것을 오늘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운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복? 하늘의 복.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불꽃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구름이 있고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습니까? 2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그리고 그 불을 보므로 두려움으로 떨었기 때문에 이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가 죽을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26절 27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들이 받은 충격,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을 한 하나님을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냥 다 듣겠나이다.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를 그 중재자로 세워서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정말 바로 직전에 그 받은 충격이 그들 기억 속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행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위,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말씀.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4절,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면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속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잊어버리지도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충격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말을 하였을 때 하신 말씀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항상 이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로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로 준비하신 십자가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십자가에 돌판을 갖고 온 모세가 던져서 그 두 십계명이 적혀진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돌판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다시 올라갈 때는 너희가 똑같이 그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이제는 떠나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우리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늘 기도 가운데서도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새겨주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새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으므로 다른 어떤 우상도 새기면 안 된다는 것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 완전히 박혀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고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니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판판에 새겨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니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무사람이 보고 읽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율법으로 준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려서 주님의 복이 천대에 이른다고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